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드릴 어지혜 선생입니다. 한국어 초급에서는 제 옆에 계신 하법정 선생님도 함께 하실 텐데요.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법정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인가를 처음 배울 때에는 기초가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와 함께 하나씩 배워가면서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학습을 응원하며 같이 파이팅하면서 시작해볼까요? 파이팅! 초급은 모두 30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과 중 1과부터 5과까지는 한국어의 글자체계인 한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학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끼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탄이라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왔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봐요. 자, 오늘은 1과를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1과에서는 한국어의 기본 모음과 자음을 공부하겠습니다. 모음은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애를 공부하고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과를 공부하신 후에 여러분은 한국어의 기본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모음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모음은 모두 8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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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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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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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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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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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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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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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럼 하나씩 따라 읽어볼까요? 첫 번째 모음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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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째 모음입니다. 어, 어, 어. 어, 어. 세 번째 모음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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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번째 모음입니다. 우, 우, 우.
오. 우. 우. 다섯 번째 모음입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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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모음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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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모음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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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째 모음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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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배운 두 개의 모음, 에와 에 소리가 거의 비슷하죠? 입을 벌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소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크게 구별하지 않고 발음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배운 모음을 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쓰는 순서를 확인해 볼까요? 아. 아. 어. 어. 오. 오. 우. 우. 으. 으. 이.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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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따라서 볼까요? 첫 번째 모음 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도 따라서 보세요.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오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우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으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다음은 이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다음은 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모음으로 단어를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끼리리 읽어주세요. 오. 오. 네,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이튼이 읽어주세요. 이. 이. 네, 그렇죠. 다음은요? 오이. 오이. 네, 잘했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아이. 아이. 네, 모두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아. 아. 끼리 몇 번이에요? 1번. 아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아입니다. 그럼 2번을 들어볼까요? 어. 어. 1번. 어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어입니다. 그럼 3번을 들어볼까요? 이, 이. 2번, 이입니다. 네, 정답은 2번, 이입니다. 그럼 4번을 들어볼까요? 에, 에. 아이텐, 몇 번이에요? 1번, 에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에입니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배울 자음을 보겠습니다. 한국어의 자음은 모두 19개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7개를 배워보겠습니다. 하나씩 잘 들어보세요. 그, 그, 느, 느, 드, 드, 르, 르, 무, 무, 푸, 푸, 스, 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럼 하나씩 따라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음 기역 그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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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니은 느입니다.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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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다음은 디귿 드입니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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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다음은 리을, 르입니다.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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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다음은 미음, 무입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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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다음은 비읍, 브입니다.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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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다음은 시옷, 스입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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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배운 자음을 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 그 느 느 드 드 르 르 무 무 부 부 스 스 그럼 같이 따라서 볼까요? 첫 번째 자음 기어 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도 따라서 보세요. 하나, 하나. 다음은 느입니다. 하나, 하나. 다음은 드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다음은 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스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자음과 모음으로 단어를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끼리리 읽어주세요. 개, 개.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이텐이 읽어주세요. 새, 새. 그렇죠. 다음은요? 나무, 나무. 네, 잘했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다리, 다리. 다음은요? 고기, 고기. 다음 단어는 아이텐이 읽어주세요. 가게, 가게. 네, 다음은요? 라디오, 라디오. 이번에는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개, 개.
끼리 몇 번이에요? 1번 개입니다. 네, 정답은 개 1번입니다. 그럼 2번을 들어볼까요? 기구, 기구. 아이텐 몇 번이에요? 2번 기구입니다. 네, 정답은 기구 2번입니다. 3번을 들어볼까요? 나무, 나무. 끼릴, 몇 번이에요? 2번, 나무입니다. 네, 정답은 나무, 2번입니다. 그럼 4번을 들어볼까요? 라디오, 라디오. 아이텐, 몇 번이에요? 1번, 라디오입니다. 네, 정답은 라디오 1번입니다. 모두 잘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1과부터 5과까지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음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음자의 제자 원리. 한국어의 글자 체계인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한글의 모음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을,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한글의 기본 모음과 자음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써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